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나왔습니다. MB 정부 청와대 인사 첫 소환입니다.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출석하기로 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예산안 표결에 참석한 뒤에 내일로 출석을 미뤘습니다. 최인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관여하는데 중간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.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. 검찰은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군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을 특별 증원하는 과정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김 전 비서관이 군에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사이버사령부 활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 사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검찰 출석을 예정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습니다.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한 뒤 출석 여부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최현식입니다.